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은 100만 원 주면 되나요? 교회에다가 100만 원 헌금하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나요? 100만 원이 좀 적다고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는 내야 하나요? 천국에 비해서 1000만 원은 너무 적죠. 그래서 그러면 집 한 채면 되나요? 집 한 채. 요즘에 집 한 채가 10억 정도면 되나요? 100억이면 될까요? 내가 얼마를 내야지 예수님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써야 될까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재산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100만 원을 다 내놔라. 그리고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을 다 내놔라. 1억을 갖고 있으면 1억을 다 내놔라. 1조를 갖고 있으면 1조를 다 내놔. 그래야지만 예수님, 생명의 가치가 되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어떤 정해진 가격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라 하는 것입니다. 판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특상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버린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물질과 권리와 모든 자신이 가진 스펙을 다 버려야지만 진정으로 보물 되시고 천국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100억을 가진 부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저는 50억만 내놓고 50억은 제가 갖겠습니다. 50억으로 예수님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노, 안 돼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난해서 제가 이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예수님을 못 사니까 제가 그러면은 한 5000만 원 빚을 내서 5000만 원으로 예수님을 사고 열심히 일해서 가볼게요. 그러면은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 그것도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1억을 가졌든지 네가 10억을 가졌든지 네가 1000만 원을 가졌든지 네가 100만 원을 가졌든지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일단 모든 것을 팔고 무소유. 내 것은 이 땅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것은 오직 천국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다 팔기 전에는 네가 나의 제자가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라는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팔아야 합니다. 다 팔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이야기를 앞으로 돌리면 팔고 사는 시대는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즉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는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팔고 또 팔고 끊임없이 팔아야 된다.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버리고 버리고 또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팔고 버리는 행위를 계속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완전히 보화를 소유할 때까지. 완전히 보화를 소유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팔고 버리는 나의 것을 팔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치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보화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소유로 얻기 위해서는 평생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즉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지 40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다 버리고 40년 동안
모든 것 주님한테 바쳤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제 것도 챙기고 저를 위해서도 좀 소비하고 저를 위해서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혹시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니, 너 절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 집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크게 이루었으니 이제부터는 버리는 거 말고 내 것 좀 나도 많이 가지고 누리고 나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또 보아이신 예수님을 사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진리를 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진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버릴 때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팔아버릴 때 많이 비울 때 그때 예수님의 진리, 하늘의 진리가 내 안에 더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버릴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육체의 목숨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세상에서 못다한 한을 버리고 온전히 자신의 모든 생각과 욕심을 다 버릴 때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썩어질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유롭게 천국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